자, 정유미 씨 얘기 이어가 볼까요, 아내? 저는 정유미 씨가 굉장히 자기 색이 강한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필모그래피도 보면 인상적인 작품들이 주로 독립영화 있고요. 히말라야라는 영화에 나왔을 때나 박무태, 네 머리, 어깨, 무릎, 발 이거 다 누구 거고? 부산행 같은 큰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올 때 사람들은 약간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정유미라는 저렇게 색깔 강한 배우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서사의 영화에 녹아들까.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또 역시 정유미다라고 느낀 게 약간 결이 다른 연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것이 튀지 않고 영화에 저는 품격을 준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네.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좀 누가 중심을 잡아줄 인물이 분명히 필요한데 정유미 씨가 전체적인 영화에 영혼을 불어넣어주고 있다. 전 난리 났어요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와, 난리 났어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캐릭터 중에 연기를 맡았어요. 되게 흐릿하게 저만큼 있어도 막 얼굴이랑 표정이랑 몸짓만으로 딱 너무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. 초반에 자기 남편 이름을 무슨 상화 이렇게 딱 부르거든요. 네. 짜증내면서. 야, 윤상화. 아, 진짜 시끄럽게. 아, 이 남편과 이 여자가 어떤 관계구나. 어떻게 살고 있구나가 딱 느껴지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근데 정유미 씨 같은 이런 캐릭터가 사실은 좀비 영화의 임산부. 아우, 이건 뭐. 아이고, 이건 민폐 캐릭터가 되기 쉽죠. 또 한계가 되게 많은 캐릭터이기 때문에. 배에다 이만한 보형물 넣고서 연기하기 얼마나 어려웠겠고. 그래요, 막 좀비가 달려오는데 갑자기 뒤돌려차기로 회축을 날릴 수도 없고. 그러니까. 자기 혼자 막 쿡쿡 누르는 감정 연기하는 거 진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.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버스터즈.